내 앞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한 내를 받아. 입원 문제 해결, 퇴원 문제 해결, 병원비 문제도 해결. 입원이 고민이신가요? 수술이 불안하신가요? 건강한 생활이 걱정되시나요? 사회복지사와 상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파티마 병원 사회복지팀 소개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구 파티마 병원 사회복지팀은 1977년 무료진료소를 시작으로 1987년 정식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입니까? 네. 아, 정말 간단하게 소개하네요. 자, 사회복지사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계십니까? 오시는 분들, 내담자분들이 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또 입원에 대한 고민, 뭐 수술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부터 해서 병원비에 대한 부담,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리적인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사회 자원 연결, 진료비 지원, 입원 계획, 퇴원 계획까지도 진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계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티마 병원의 이념을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파티마 병원의 이념은 총론 하나와 강론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팀에 가장 가까운 강론 하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티마 병원 이념 중에는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팀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직원분들도 힘을 실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로서 혹시 저한테도 각별한 관심을 좀 보고 좀 돌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가정에서 또 각별한 관심을 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좀 예, 가정이 화목한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 네. 파티마 병원에는 파티마 성모 자선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자선 단체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단체라고 하는데 그 단체에 대한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는 파티마 성모 자선회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병원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1998년 IMF 시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개발 국가 해외 의료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환자분들 또한 저희가 병원비를 지원한다라든지, 아니면 생활용품을 지원한다라든지, 생계비를 지원한다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성모 자선에 가입돼 있나요? 당연히 가입되어 있죠. 아,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뭐 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적당히 많이 내고 네. 계십니까? 혹시 탄자니아 희망 나눔 캠페인이라고 성모 자선회와 파티마 병원 직원들이 했다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물품들을 모아서 탄자니아에 지원했다고 혹시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워낙 큰 이슈였고, 탄자니아에 있는 그 아동들을 위해서 그 물품을 기부받기 시작했고, 병원 내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자니아에 또 현지에 그 물품을 또 배분하는 역할들도 담당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탄자니아와는 계속 인연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의료적인 지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외 의료 사업을 통해서 뭐 캄보디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몽골 뭐 이런 쪽으로 해서도 다방면으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네. 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직원분들과 성모자선에 분들이 또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외협력실에 오기 전에 한 10년간 원무팀에 있으면서 정말 진료비 관련 문제로 뭐 사회복지팀과 좀 연계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사회복지팀에 방문을 하면은 다 도와줍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정을 해서 조건에 부합했을 경우에 저희가 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분들은 맨날 도움만 주시잖아요. 도움을 받는 경우 있습니까? 모든 직원에게 도움을 받고 있죠.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죠? 업무 협업도 그 도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네. 직원들이 잘 도와주시는 걸로? 네, 잘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보는 환자분들, 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뭐,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지만, 직원분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는 환자분들이 또 소외되지 않고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진짜 좀 협업이 잘 안 되는 부서, 혹시 저한테 조용히 한 개만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 대외협력실이라고. 영상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보고 계실 건데 그 혹시 뭐 어떤 협조를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다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다 예. 들어주실 겁니다. 꼭, 네. 꼭 좀 들어주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사전에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사회복지팀에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에 진행사항들 공유해가면서 같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뭐 최상의 진료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좀 힘들진 않나요? 일하면서? 힘들어 죽겠어. 가장 어려움이 있는 점은 시간적인 제약이 뭐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파티마 병원 사회복지팀 자랑 한번 좀 해주시죠. 파티마 병원의 자랑이 사회복지팀이 아닐까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니 너무 본인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파티마 병원의 자랑이 사회복지팀이라니. 파티마 병원의 자랑은 환자 중심, 네. 진료 중심, 이념 중심. 본인 자랑하는 코드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파티마 병원에는 사회복지팀이 있습니다. 이게 또 큰 자랑이고요. 사회복지팀 부서원 숫자는 비교적 좀 적은 편입니다. 부서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져 있고 서로 협업을 하고 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서로 나누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복지팀 또 업무가 지속되고 직원들과 관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이용철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자네 혹시 홍보 마케팅으로 올 생각이 없는가? 네, 지금은 생각이 없고요. 네, 시켜도 생각이 없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인생 같은데 돌아가셔서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대학을 가서 사회복지팀으로 가고 이용철 선생님이 홍보팀에 와서 일을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복지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저를 기다리는 또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팀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빨리 가고 싶네요.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파티마 오늘의 이 영상이 파티마 병원 사회복지팀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파티마 병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티마 병원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파티마 병원 사회복지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알았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의 녹화를 참여해 주신 이용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며 파티마 오늘의 이 영상이 파티마 병원 사회복지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파티마 병원 사회복지팀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 어색한데. 아, 저 잘 쓰지 못하노. 어렵노.